자, 이번 시간에는 매우 중요한 단어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API입니다.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예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은 Node.js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호출함으로써 동작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미 익숙한 fs-read-file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함수는 누가 만들었나요? 여러분이 만들었나요? 아니죠. Node.js를 만든 개발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함수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알고 있나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물론 알려면 알 수 있습니다만 Node.js를 만든 개발자들은 Node.js를 이용하는 개발자들에게 파일을 읽을 때에는 read 파일을 사용하라고 사용설명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readFile이라는 함수의 이름과 거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그리고 return 값은 이 함수를 만드는 Node.js를 만든 개발자들과 이 함수를 사용하는 Node.js를 이용하는 개발자들의 약속된 조작장치입니다. 이런 조작장치를 interface라고 해요. 즉, 우리는 readFile이라는 함수 다시 말해서 인터페이스를 실행시킴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줄여서 API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나건 간에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조작장치들이 궁금하다면 API를 찾거나 검색하는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Node.js의 API 문서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또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Node.js의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문서에 들어가 보면 아주 우리한테 반가운 단어가 이제 보이죠?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여기 API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각각의 버전별로 어떠한 기능들을 마련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그 해당 버전에서 제공하는 모듈들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이미 모듈을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 모듈 안으로 들어가 보면 HTTP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 HTTP라고 하는 모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기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HTTP라는 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HTTP는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서로 통신할 때 사용하는 통신 규칙이고 바로 그 통신을 지원하는 Node.js의 기능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은 우리가 지금까지 짜왔던 코드인데요. 그 코드에서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 수업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HTTP라고 하는 모듈을 우리가 가져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Create Server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색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API 문서에 HTTP라는 모듈 이면서 쟤는 객체기도 해요. 그것은 createServer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자, 함수가 객체 안에 있을 때는 또 쟤를 메소드라고도 합니다. 자, 있는데 첫 번째 인자로는 requestListener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 거기에 인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 여기 있는 대괄호의 의미예요. 생략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 리퀘스트 리스너를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함수이다 라고 적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reate server의 첫 번째 인자로 이렇게 함수를 엄청나게 긴 함수를 적어준 것입니다. 자, 이 create serve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함수의 이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웹 서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웹 서버로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웹 서버는 이 첫 번째 인자에 해당되는 저 함수를 호출하면서 그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웹 브라우저로부터 들어온 요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인 request라고 하는 것을 파라미터로, 인자로 주기로 약속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의 값으로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함수 안의 구현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전송하고 싶은 정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 처리가 성공했는지, 파일을 찾을 수 없는지, 이러한 코드값, 또 그 실제 내용, 이러한 정보를 리스폰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할 수 있도록 리스폰스라고 하는 객체를 넘겨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그 약속에 따라서 요청한 정보와 여러분이 응답할 정보를 잘 버무려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create server라는 이 함수는 return 값으로 http server라는 것을 반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보면 이 app이라고 하는 저 변수에 http server라고 하는 함수가, 아니, 것이, 예, 객체라고 생각하세요. 객체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http server라고 하는 API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까요? 그리고 우리 밑에 코드를 쭉 보면 app.list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쭉 내려가 보면 listen이라는 게 있어요. 그 listen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매뉴얼에 적혀 있는데 start the http server listening for connec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요청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http 서버를 구동시키는 API가 바로 listen인 거예요. 그리고 listen이라는 API는 server listen 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net server라는 또 다른 모듈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서 들어가 보면 possible signature라고 되어 있죠. signature는 그 함수의 형태예요. 이름이라든지 또 들어오는 인자라든지 또는 return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그니처, 이런 형식들을 시그니처라고 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자리에 포트가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생략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그니처를 쓰고 있는 거예요. 3000번이라는 포트를 쓰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3000번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우리가 만든 웹서버는 리스닝을 시작할 때 3000번 포트를 바라보고 있다. 3000번 포트에 귀 기울이고 있다가 웹 브라우저로부터 접속이 들어올 때 3000번 포트로 들어오면 바로 우리가 만든 이 애플리케이션이 그것에 응답해서 동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베일에 쌓여 있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사용했던 create server라고 하는 API가 무엇인가를 살펴봤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 API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의 실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